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는 이 기소 독점주의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기소 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. 오늘은 70대 노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의 간병인을 기소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, 73살 박모 노인이 광주의 한 재활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습니다. 보행기가 밀리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에 빠진 것입니다. 박 노인 곁에는 간병인 66살 김모 여인이 있었는데 보행기에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습니다. 유족은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. 김 씨 기소에 손을 든 시민들은 김 씨가 보행기 잠금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자리를 뜬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간병인이 자리를 뜬 것은 의자를 가져다 달라는 환자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김 씨가 일부러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. 9명의 시민위원들은 격론 끝에 간병인이 노인을 숨지게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. 기소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시민위원회의 공고적 의견을 참고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